같이 많이 다녔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그것도 뭐 누가 왔다. 그래 그것도 뭐 누가 왔다. 누가 와? 이 시간에 누가 왔냐? 아니 열어봐 뭐. 열어봐? 어? 누가 왔나 본데 진짜? 누구? 우리 친구 아니지? 택배 왔습니다. 네네네네. 아이고. 어서오세요. 뭐예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뭐게? 가구 들어왔니? 가구는 반신욕기입니다. 이게? 응. 사우나? 사우나. 네. 사우나? 네. 사우나. 사우나요? 아고, 어머, 너무 좋다. 편백. 편백향. 아우. 오, 여기 진짜 좋다. 개인 사우나. 아우. 아우, 일단 너무 좋아.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거를 딱 열고. 오! 해서 요거 있잖아. 여기에 약속 주머니 여기다 꼭 걸어. 그래서 요거를 닫어. 똥배 난 걸 들이밀고. 오우, 언니 날씬하네. 아우, 여기 한 뼘이나. 오! 이러고서는 요거를 타이머를 누르고. 시간, 온도. 냄새 난다. 냄새? 설명을 했으니까 네. 해봐봐. 어머! 흐뭇하지? 자, 똥배 집어넣으세요. 네. 자, 됐어. 자, 이렇게 봐봐. 이제. 뜨뜻하지, 어쨌든? 네, 뜨뜻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언니, 곧 잘 것 같아. 얘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코에 또 물풍선 생길 것 같아. 좋지? 네. 찜질방을 못 간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언니 개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좋겠다. 응? 식구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그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다. 응, 수다 떨고. 발이 따뜻하다. 따끈따끈. 아우.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어머. 계란이. 어머. 언니. 이거 언니 계란 찐 거야? 그럼 날계란을 갖고 왔겠니? 아이고 정말. 어머 시체도 있어. 응. 어머 그럼. 어머. 아 기분 내봤어. 아이 데코 오케이. 네. 응. 자 이 계란은 이거는 또 아야. 아야. 애가 과격해. 네네네네. 맛있어. 예, 사우나. 이거 맨 처음에 찜질방 나왔을 때야. 마루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랑 같이 간 친구, 어머머머! 이런 거야. 왜 이렇게? 어머머머! 이런 거야.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순간. 여자 둘이 그냥 여탕인 줄 알고 그냥 벗고서는 수건 그냥 이렇게 하고 갔는데, 서로들 이렇게 쳐다본 거야. 뭐지? 우리 본 사람도 우리가 잘못 봤나? 거기서 나온 애도 정신 차리고 어머나! 어머나! 이러고 들어갔어. 아니 근데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더라. 아니 찜질방 처음 생겼을 때니까. 모르고서는 한참 동안. 이야 대박이다. 야 진짜 그립다 우리 사우나 가던 게. 예. 그치 찜질방. 여자들은 사우나 가서 식혜도 먹고 구운 계란도 먹고 감식초도 아유, 먹고 아유, 흉도 보고 진짜 응? 친구들 흉도 보고 흉 본 거 예. 그래야 되는데 너희들 댓글에 대해서 너희들 댓글에 대해서 내가 좀 몇 개 좀 뽑아왔어. 아니요 댓글? 흉 본다니까 생각났어. 댓글을 쓰신 분에 대해서 인사도 드릴 겸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 읽어가면서 얘기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댓글에 민감해질 수도 있는데 좀 약간 답변을 드려야 될 것도 있고 또 너희들에게 변명의 시간을 줄 수도 있고 몇 개 본 게 있어. 자 댓글 자기 내 턴이면 내가 들어갈게.
언니 타님 언니가 들어가. 그래도 그래? 이걸 느껴보자. 진짜 열받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김청 씨. 난 진짜 이거 난 터지는 거 아니야. 언니 좀 살살 달아주세요. 아, 그래? 아니 네. 댓글 또 뭐 하면 또 저 또 욱해가지고 또 뛰쳐나왔어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그런 거 원합니다. 김치형 너무 설친다. 김치형 너무 설친다. 네, 좀 남들이 보기엔 설치는 것 같지. 제가 설치지 않으면 이 언니들이 안 돌아갑니다. 저도 정말 힘들어요. 저도 설치지 않고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는 둘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치형 씨. 네. 소녀 같네요. 목소리. 소녀 같네요. 목소리가 너무 크고 말이 너무 많아요. 목소리가 너무 크고 말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청이 톤이 너무 크다. 좀 두 톤만 낮춰라. 언니들이 적게 하면 적다고 그래. 크게 하면 크다고 그래. 제가 진짜 엄청 저도 갈림길에서 울기도 울고 정말 그 사이에서 제가 죽겠습니다. 저에게 답을 주세요. 크게 할까요? 적게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아픔이 있어요. 제가 중간 톤을 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넘어갔어요? 아니 잘 대응을 지혜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뜨겁습니다. 또 있습니다. 김청 씨 감정 표현에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고쳐보려고 하는데 말투가 그러네요. 저 열심히 지금 하려고는 하는데 금방 잘 안 되더라고요. 아우, 네. 진심이 아니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네네네. 늘 누군가를 얘기를 했을 때는 나쁜 얘기든 좋은 얘기든 그만큼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제가 워낙 무섭게 생각해서 그런지 오늘 한 거는 감사한 분들이시더라고. 그냥 뭐 있는 대로 얘기했으니까. 네, 그래도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종종 이런 거 해주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영란이야. 저요? 저 뭐요? 각오하여라. 네. 어. 영란 씨, 원숙 언니한테 좀 양보란 걸 좀 원숙 언니한테 좀 양보란 걸 좀. 사우나도 더운데 땀이 나는데. 아니 언니랑 사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22살 때부터 잘 알다 보니까 그냥 너무 편해서 그렇지 그 마음속에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김정민 씨 분발하겠습니다. 뭐를 분발하죠? 원숙 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아, 난 또 좀 양보하려는데요? 예, 양보를 떠나서 잘 모시겠습니다. 아우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김영란. 김영란 한 번쯤은 좋은 침대를 맏언니에게 좀 양보도 할 줄 알고 에고 혜은이 언니 침대 줘봐 떨어질까 걱정되네요. 좋은 침대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저 침대 얘기야. 네. 너 얘 이러다가 얘 침대 CF 들어오겠어. 해명해 주세요. 침대 언니, 뜨겁겠다. 침대 아우 뜨겁네요. 침대 아우 뜨겁네요. 그 맥반석 오징어 되겠습니다. 더워 죽겠죠? 밑에도 덥고 마음도 덥고 머리도 덥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1번을 안 뽑았으면 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일단 방을 정할 거야. 제비뽑기를 해서 자 자. 우와! 어디 봐! 아유, 햇볕이 너무 좋다. 1번을 뽑았기 때문에 저는 아, 원칙대로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침대를 너무 독차지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희 언니가 허리도 조금 요즘 불편한 듯하고 해서 자리를 바꿨습니다. 네. 네. 큰 더블 침대 자리를 바꿨습니다. 네. 이제 큰 침대를 저를 쓰게 해줬고 영란이가 작은 침대로 갔습니다. 네, 참고로 네. 말씀드리면 혜은이는 김영란의 대변인입니다. 아, 둘이 요즘 굉장히 가까워졌어. 한 방 쓰고 나서. 아유. 옛날부터 네. 가까웠습니다. 네. 이제 네. 그 다음에 납니다. 어머, 너무 뜨뜻하고 너무 좋다. 손님. 응, 좋아, 언니. 너무 좋아. 박경라님. 박원숙 씨는 김영란이한테 너무 말을 막 하는 것 같다. 불편해. 어머. 너희 이모가 또 쓰셨네. 왜 이렇게 원숙 언니는 영란 언니를 미워하실까? 너희 친척을 왜 다 나오시게 했어? 언니가 나를 구박하는 거를 시청자들도 아는구나. 언니한테 벌써 그 말 한마디 땀나고 그랬습니다. 아, 언니 땀났어요. 땀났어요 지금. 아유, 난 늘 납니다. 네. 하여튼 어쨌든 어떤 땐 진짜 얄미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영란이 그냥 귀엽고 제가 그냥 느낌대로 또 믿거라 하고 영란이한테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거가 사랑이 밑자락에 깔린 그런 건 있어요. 예, 원숭언니하고 저하고 케미가 재밌다고 해서 두 사람이 약간 오버합니다. 사실 두 사람은 밑바닥에 사랑이 있어요. 밑바닥에 저는 발바닥까지 다 있어요, 사랑이.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원숙 언니가 나이만 최연장자일 뿐 아니라 마음 쓰임도 역시 큰 언니. 우리 친척인가? 너는 줄 알았더니 우리네. 언니 친척이네. 내 친척이 아니고. 네. 젊은 태양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저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란하고는 하와이에 촬영 가서 오래 있으면서 같은 방을 썼고 그러니까 아기 때 그게 그냥 그대로 있어서 그냥 허물이 없는 것 같아요. 영란이 또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재미보다는 또 상처가 되셨었나 본데 사랑입니다. 너무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혜은이 씨. 김화자 씨. 어떡하지? 어떡하지? 혜은이 정말 답답하다 못해 안타깝다. 답답하다 못해 안타깝다. 아마 제가 그 음식을 못하고 소뚜껑 못 열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잘 못하는데 앞으로는 깜짝 기절하실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파이팅!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임 씨. 혜은이 씨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가 죽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젊을 땐 진짜 깜찍했던 얼굴이었는데 나이 들어 지금 모습은 삶의 아픈 흔적들이 그대로 보여짐.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사기당하지 않게 매사 배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기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 파이팅! 파이팅! 누가 파이팅! 박수 쳤어 지금? 접니다. 저도 네, 쳤어요. 영란이하고 혜은이는 아주 돈독한 관계입니다. 저를 그만큼 생각을 해 주시기 때문에 댓글도 올리시고 너무 심한 악플은 정말 사람을 상처를 주지만 힘내라고 힘 없어 보이니까 그 정도는 악플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 가지 댓글을 이렇게 주신 게 지대한 관심, 사랑이지. 이거 다 애정이 있으니까 칭찬도 하고 욕도 하고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악플도 관심이야. 그러나 너무 센 악플은.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쓸 이유도 없어. 쓸 이유도 없어. 아휴 참. 우는 건 아니지? 나는 너 저 댓글 뭐 본다 그러더니. 아 어느 분이. 혜은
작은 언니가 나한테 영랑공주라 그러는 것이 그 내가 그 같이 삽시다에 뭐 실세라서 실세?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거라고 진짜 무슨 실세야? 실세가 어디 있어요? 실세는 난 줄 알았는데 얘야. 왕 언니가 실세고요. 예. 왕 언니가 실세시고 첫 고작이 청이한테도 청공주 그렇게 부르고 그러잖아요. 아, 난 대놓고 내 닉네임이 청공주야. 아, 제 별명 제 아이디도 보라공주. 보라공주예요. 우린 다 공주. 아, 기분 나빠. 나도 혼자 뭐 해야 되겠네. 언니는 왕비. 네. 그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있어. 어느 분이 문숙 언니가 나간 것도 뭐 내 텃세다. 문숙 언니가 나간 것도 뭐 내 텃세다. 네가? 너 때문에? 전혀 아니거든요. 문숙 언니는 너무너무 스케줄이 바빠서 우리가 막 붙잡았어요. 그런데도 스케줄 때문에, 드라마 스케줄 때문에 못한 거고. 아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좀 아니라고 제가. 옛날에는 자주 안 봤는데 요새는 조금 우연히 봤다가 약간의 오해가 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조금 공주 노릇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 뭐 또 전혀 그런 성향이 없는 거는 아니겠지만 또 원숙언니하고 또 워낙 그 허물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그건 전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그 약간의 오해? 어찌 보면은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숙 언니는 내가 참 사랑하는 언니거든요. 근데 언니가 나 때문에 여기를 이걸 안 한다는 충격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런 오해를 받으니까 참 많이 속상했어요. 영란이도 그렇고 청이도 그렇고 댓글을 가끔 읽는지 한마디씩 그 마음을 상하고 있는 거를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읽어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도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조언해 주시고 싶은 그러한 글 많이 많이 예쁘게 약하게 올려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의 사랑과 행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